뭐야 이것들. 싸움 하잖아요. 뭐야 이 자식 뒤질라고. 저희가 먼저 공격 안 했습니다. 얘네가 먼저 공격했지. 놀자 자세가 심심한데. 바이바이. 땅 뺏으러 오네. 이거 땅굴 작업이 아니고요. 저거는 그냥 다른 서버 넘어가서 지금 크로스 땅 먹고 있는 건데. 쟤네가 저희 땅을 뺐네요. 얘 또 뭐고? 울자 마술사입니다.
번째 미사일. 멀리서 쏴라. 여기 땅에 꼬라박고 있네요. 죽어졌어요. 이겼네. 야, 이걸로 있네요. 카나 캡인데 제 카펜나를 이겼네. 333 333인데 이기네. 발견돼 신기해서. 카나 캡 사법부 장관인데 제가 이겼어요. 반격 데미지 4700, 펜서 데미지죠. 4200. 나이스 펜서. 5000. 5000. 펜서 짱이네. 역시 어설픈 캡틴보다 낫네요. 지금 일반 데미지가 엄청 높죠. 공방이 높아갖고 지금 일반 캡틴포가 막 5000, 4000 막 합니다. 물론 얘네가 3라운드까지 세긴 하지만. 이게 공방의 무서움이죠. 일반 공방 맞고 쳤네. 겁나 빡치겠는데. 몇 마리 잡았죠? 야, 카이사르가 어마어마하네. 아, 이거 얼음 맞으셨네. 차가 이렇게 기어가나 봤더니 여기서 여기 가는데 1분이 넘게 걸리네. 가라 친구야. 저희가 뉘에덴을 해갖고 미사일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두 시즌을 미사일을 안 썼기 때문에 미사일 놀이하면 재밌지. 남아도는데 집하고. 이럴 때 쓰려고 미사일 만드는 거죠. 평소에 집하고 물하고 괜히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전기랑 이거 괜히 이지 모은 게 아니에요. 이런 때 놀라고 전기랑 다 사놓는 겁니다. 어디갔어? 놀자. 자꾸 막으면은 가스 날려줘야지. 안티 없네요. 바이바이. 내가 가스냐 폭파냐. 헬로우 너마토구. 하이. 잘하셨어요. 가스 맞았죠. 죽어라. 이 친구 다이아로 치는데? 다이아로 몸빵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게. 죽어라. 이게 미사일이 없고 하면은, 안티미사일이 엠폰 하면은,
질문은 끊게요. 끝. 일반 전쟁도 못합니다. 그냥 오면은 미사일, 폭파미사일 몇 방 날리면 다 죽기 때문에. 구바라자스가 얘는 오면 이렇게 날려주면 됩니다. 폭파미사일 얼마 안 해갖고 바이바이. 어, 다이아로 채우는데? 저기 다이아 채운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누르면 누적돼갖고 다이아가. 싸움이 내구도가 몇인가? 10대는구나. 1분 14초. 얼음이살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무섭네요. 1분 14초. 83석은 밤새 딱딱없다는 석이에요. 가자. 내가 발랐을게. 한 대만 튀겨주세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빠샤! 나이스. 요재미로 올린 겁니다. 나이스. 10만 명 주던데. 조합이 뭐야? S5인 것 같은데? 어, 애국자 풀, 복룸, 벌새. 두 마리 사수 강화. 저 친구 맞으면서 빡칠 텐데. 아, 땅 싸움은 병사수가 다르네요. 기지 때릴 때랑 다르네, 땅 싸움은. 이거 약간 뉴에덴처럼 적용됐네. 땅 싸움은 뉴에덴이랑 똑같네요. 뉴에덴 땅 싸움이랑. 이러면은 딜 캐리고 때리는 게 최고입니다. 땅 싸움 할 때는 힐러는 빼고. 순삭됐죠? 다른 거 보여줘. 이럴 때 이제 카나캡, 카캡나 이런 거 쓰는 게 최고입니다. 땅싸움. 아, 저는 그 슈퍼도 한 걸 안 사니까는 다이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슈퍼도 한 걸 사면은 마이너스 되겠죠? 다 녹여버렸네. 스킬을 3방씩. 얘네 전전 스킬 이런 거 쓴 건데. 공방 차이가 또 크네. 방어력이 268. 이 친구가 너무 낫네요. 사수인데, 피도 적은데다가 방어력이 268이면은 버틸 수가 없죠. 그냥 액세서리도 풀이 아니네. 보니까. 그러니까.